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 유저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장소에서 한번 영상 찍어보게 됐어요. 야외. 네, 오늘 여기 애틀랜타에 있는 한 공원, 그냥 공원에 저희가 와서 간단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는 늘 사무실에서 조금 이론적인 것만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한 번도 저희가 부동산 동향 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까 봐 그거를 많이 영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요새 네. 다들 집 사시려고 너무 힘드시니까. 그죠. 네. 그러다가 뭐 요즘 뭐 집 사시다가 많이 포기하신 분들 계시고, 또 손님 중에서는 뭐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죠. 네. 네. 용자 상담 하시다가 아마 아무래도 그런 쪽 많이 질문이 뭐 오실 텐데,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에 저희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견도 많이 조금 담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또 부동산은 올해 또 14년, 15년 차니까 여태까지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텀이 부동산 시장도 또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있죠. 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팩트 위주,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또 의견도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어드바이스 아닌 어드바이스 좀 드리고자 해요. 요새 마켓은 어떤가요? 요즘 마켓 저희가 영상에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셀러스 마켓이다, 뭐 매물 부족이다, 뭐 오퍼 경쟁이다 해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또 셀러 마켓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 네. 최고로 힘든 그런 시장 같은데,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서는 이런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저는 대답을 해요.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네.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동감이에요. 처음에 언급해드린 대로 손님 중에서는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집 사시기 힘드시고 매물을 확보하시기가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 하시는데, 이게 공급값 수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가격 경쟁 이 이제 붙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시 이제 거품 아닌 거품이 있는데, 사실 이 거품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네, 없어지진 않고, 그 얘기는 이제 집 가격이,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질 그런 찬스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팩토리 인해서 이제 그럴 찬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 뉴스 보시고 아시겠지만 자재비가 엄청 올랐죠. 네, 집 자재비가 거의 뭐 두 배 이상 오르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럼버, 나무, 그러니까 미국 집은 이제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 집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 원자재인 나무 지금 구하기가, 목재소가 많이 닫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콘크리트로 네. 지으면 안 될까요, 그럼? 한국처럼, 네. 한국 아파트처럼 콘크리트로 지으면 네. 좋겠는데, 네. 미국도 건축 공법이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콘크리트가 어느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에 살고 있을 적에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인체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한국은 네. 뭐 지형적인 특징이라든지 또 공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한국은.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집 같은 경우는 나무가 주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가 지금은 구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지금 이게 공급량을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집값에도 많이 받았죠. 조지아만 만약에 이제 보신다고 하면 네. 앞으로의 마켓은 네.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 같은 경우도 방금 이게 연장선인데, 집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집이 떨어질, 이미 중간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네, 한번 이렇게 오른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2005년, 2006년에는 서프라임 몰기지 금융위기 때는
그런 파이낸셜 관계로 인해서 이제 부채권이 많으니 네. 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그때는 아무래도 안 좋은 거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동산에도 이게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후에 집값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 그런 주기라고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무시를 못하거든요. 무시 못하죠. 네. 벌써부터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곧 원자재, 나무뿐만 아니라 페인트라든지 뭐 또 집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들, 뭐 창문이라든지 뭐 싱크라든지 저희가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향이 다 집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제 네. 아시는 분이 케미컬 회사를 하시는데 네. 그 케미컬, 그러니까 페인트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 그 조차도 받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예. 네, 지금은 그래서 빌더들이 많이 쓰는 빌더 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흔히 저희가 이제 집 안에는 인테리어는 그 플랫 페인트를 많이 쓰는데 페인트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플랫 페인트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이 플랫 페인트가 굉장히 없어요. 지금 모자라는군요. 네, 많이 모자르고 지금 빌더들도 그래가지고 진행들이 많이 멈춘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었는데 집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이 이미 올라간 상태고 이게 이제 떨어지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인건비. 인건비. 예, 저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작년 대비 집값이 한 얼마 정도 올랐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자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가 올랐어요. 네. 엄청난 수준. 네, 올랐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오퍼 경쟁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오른 것들은 한번 내려오기 힘들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전망을 보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네, 원자재 상승, 그 다음 또 인건비 상승, 그 다음 또 하나로는 또 몰기지. 그렇죠. 예, 저금리. 지금 뭐 저희가 영상을 처음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지난달, 그리고 또 2주 전에 찍었을 때랑도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자도 덩달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3% 초반이면은 3.5% 미만이죠, 지금이.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대. 3점 초반대.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네. 이게 몰기지가 3점 초반대라는 건 아직도 저금리 시대거든요. 그렇죠. 뭐 네. 옛날에 비하면 네. 엄청나게 저렴한 이자인 거는 확실하죠. 저희 네. 뭐 18년 전에는 7%, 8%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가 조금 건강하고 캐시플로우가 이제 많이 밸런스가 많이 국채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이자율이 4%대라고 해요. 주택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저금리로 인해서 저금리가 어떤 또 영향을 끼치냐면 조지아 같은 경우는 또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 주 중에 하나인데 렌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렌트비는 오히려 또 올라요. 그렇죠. 뭐 네. 렌트비 같은 경우도 집값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렌트비도 올라야겠죠. 네. 네. 인구는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뭐 그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라든지 렌트 시장이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과열돼 있네요. 네. 이 저금리에서는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더 현명하고 그렇죠. 더 그렇죠. 싸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집 하우징 마켓에 계속 몰리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라든지 뭐 인건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새 집 공급이 아직도 모자르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지금 그 빌더들이 네. 집을 안 짓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안 짓다기보다는 못 짓고 있죠. 못 짓고 있는. 네, 이미 그 말이 맞겠네요. 네, 네, 이미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5월 시점에는 이미 빌더들 대부분이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겨울까지. 오.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땅에다가 계약을 하고 싶어도 이 빌더들이 내년 되고 또 올 하반기에 되면은
후반에 가서 이게 또 원자재가 어느 정도까지가 오르는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손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땅을 홀드를 하고 있는 빌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땅을 안 파는 거죠. 아직 릴리즈를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네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100채 이상 지을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만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구 밀도에 또 비례해가지고 파킹랏이라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또 서포트가 돼야 되고 또 주변에 학교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 학교로 또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지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당분간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펄밋을 받는 게 제한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집 공급이 많이 부족하죠. 그럼 이런 자재비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는 이제 접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인건비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재비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고 공급이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해도 이 가격 오른 거는 물가가 한번 오른 거는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사실 지금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품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 거품이 꺼지는 거품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네. 물어보자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네, 저희도 네. 많이 받고 결론이죠. 궁금하잖아요. 네, 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이런 질문들 많은데 제가 여쭤요. 집을 지금 만약에 계획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집의 거주를 1년 하실 건지 아니면 5년 이상 하실 건지 1년 이상 뭐 1년 2년 단기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투자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캐시플로우라든지 수익률에서는 많이 영향을 바로 받으실 건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한번 중간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5년 이상 거주하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떨어질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이제 앞으로 과열 현상이 나올 텐데 네. 더 과열되기 전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좀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뭐 집가격이 올랐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당연히 뭐 오르고 저희가 뭐 집가격,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다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조지아가 제가 딱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약간 버지니아처럼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죠.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전에 3카 가라지, 1카 가라지 타운홈이 한 30만 불, 36만 불 했는데 네. 지금은 5, 60만 불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집값은 올라가는 거는 쉽게 잡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조지아가 계속 앞으로도 그러고 인구 유입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주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수요와 공급 또 원자재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사실 이 지금 올라간 가격 잡히기 힘듭니다. SK공장에서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2,000명 정도 되나요? 2,000명 이상이에요. 2,000명 이상. 네. 그러면 2,000명 그 채용 인원만 그 정도 되고요. 거기 또 파생되는 그렇죠. 뭐 가족이라든지 1차 벤더라든지 2차 벤더라든지 그렇죠. 이제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날 텐데 네. 여기에서 그 SK공장이 한 얼마 정도 머나요? 여기 한인타운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니까 50분 거리. 네. 출퇴근 거리가 가능한 거리죠. 가능한 거리 이제 구네카운티에서 네. 가능한 거리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아무래도 느낌을 좀 받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인구 유입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급량이 그만큼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요소 봤을 적에 결론은 집값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음번 영상에는 네. 이제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 오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좀 우위를 좀 선점할 수 있는 네.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도 한번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2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죠. 좀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네. 한번 더 해보는 걸로. 네. 네. 저도 이렇게 계속 일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인연이 되시는 분들과도 손님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시장 동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또 좋은 인포메이션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영상을 또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바쁘신데 또 시간 쪼개셔가지고 네. 또 이런 업데이트 좀 잘 설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네. 저도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네,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임대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